해봤지요. 들어오세요. 이제. 여기 앉으시면 되고요. 얼굴 너무 집어넣지 마시고.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편하게.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뭐 볼 거 갖고 왔어? 아, 아니, 그. 아니, 저는 그냥 쓴 겁니다. 예. 다 음력이야, 양력이야? 다 음력이야. 저 위에가 어머님이시고. 밑에가? 예, 저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형. 그리고 누나. 둘, 셋, 네 분이지? 네. 광명 몇 동이에요? 7동이요. 어머니 성씨 마음심이요. 아니 이름 아니 저기 심이요. 심 심? 심씨? 예, 심씨? 예. 전 연이요. 75년은 누구야? 저요. 되게 적어오니까 편하다. 생각 있는 사람 적어오는 거. 성씨. 연. 형이야? 예, 세 번째. 가운데가? 네, 세 번째 형이 맨 마지막이 누나예요. 미안한데 본인이나 형이나 가정 이루기 힘들대. 가정이 힘들다고요?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깨져야 된다고 이혼해야 된다고. 형이나 누나네요? 본인이나 형이나 누나나 이 집에 다 그래. 예 맞습니다. 다 흔들어 놨대 이놈이. 어? 남들은 잘도 산다 하는데 화딱지 난대. 남들은 엄마가 그런 마음을 먹고 있어. 남의 새끼는 잘 살고 있는데 내 새끼들은 다 휘말이 불려가지고 내 새끼들은 하나같이 다 이혼하고 하나같이 못 살고 그런다고. 엄마가 아주 가슴에 마음에 병이 들어버렸대. 남의 새끼가 잘도 산다만 내 새끼는 왜 그렇게 못 살고 제자리 돌아가지 못하고 왜 매고 돌아다니느냐고. 네. 그게요. 그게 인생살이가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살이야. 엄마가 이렇게 울고 있다고. 엄마가 내가 우는 게 엄마가 우는 거야. 뭐 다 쓰는데 그냥 다 막 콩가루가 돼버렸대. 집구석이 완전히 뒤집어졌대. 뒤집어졌대. 여기 6년 됐는데 100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아 터가 안 좋아서 그런가. 암인데 좀 공기 좋은 데로 제가 모시고 왔는데. 그리고 본인은 있잖아. 본인이 이제 형이나 누나가 있는 데잖아. 본인이 마지노릇을 해야 돼. 예, 내가 맞습니다. 내가 다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본인 코도 석자면서. 제가 타 들어갑니다. 제가. 예. 그 속을 누가 아느냐. 뭘 제가 말을 안 합니다. 그냥 혼자 꿈꿔만 알고. 이거 쓰는데 이거 쓰고 싶지가 않아 그냥. 야, 쓰기도 전에 그냥 막 그냥 따다다다다다 그러고 난리 막 할머니가 그냥 막 후려쳐서 점이 나오는 거야.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이놈아. 밥을 먹어도 밥 먹은 것 같지 않대. 항상 여기가 고민이고 항상 여기가 걱정이고 그렇대.
잠을 가끔 못 자요. 그러다가도 한 번씩 어떨 때는 부야가 나 본인이. 어? 형도 있고 누나도 있다지만 왜 내가 다 이거 총대를 잡아야 되느냐고 어떨 때 화가 나. 확 집어 던져버리고 어떨 때 절간을 도망을 갈까? 어떨 때 어디로 숨어버릴까? 버겁대. 너무너무 버겁대. 어머니까 이탈하니까. 불쌍하대 엄마. 엄마 불쌍해. 너무너무 불쌍해. 작년 같은 경우는 엄마가 작년 같은 경우는 사고도 나야 되고 사람으로 인해갖고 속도 썩어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신 거야? 2013년대요. 72이요. 아버지 때문에도 속이 많이 사들어갔었어요. 이게 보니까요. 누구 잘못도 아니야. 내 팔자가 이러면 거기 걸려있는 새끼들 다 하나같이 다 속세기는 새끼밖에 없어. 예, 맞습니다. 형도 그렇고 누나도 지금 안 풀리더라고 애들이요. 되는 게 없어. 있잖아. 예. 그렇다고 되는 게 없는 거를 집어 던지고 포기하면 또 안 돼요. 출소서 나가야 돼. 근데 지금 뭐 해, 본인은? 버스 하고 있어요. 버스 하고 있어? 예. 있잖아. 아버지 돌아가신 거, 예. 그거 그냥 돌아가신 걸로 끝냈어? 천도제도 지내지도 않고? 아, 저기 사실은 작년. 저기 돌아가신 기일날이요. 응. 그 전까지 나골당 모셨는데 여기 상에 뿌렸어? 네. 뿌렸는데 네,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네.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네. 아버지를 네. 다 잡아서 본인이 어차피 국제 전화 본인이 어차피 총대는 잡았어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 천도제는 좀 지내고 가래. 아. 그래야지 본인이 편해.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살기 위해서. 형제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고 본인을 위해서 하라고. 본인을 위해서. 아, 지금 심장이 그래요. 올해 사고수도 비춰. 올해요? 그래. 사고수도 비친다고. 어떤... 음력으로 내 생일달에 예. 내 생일달에 갖고 가을에 예. 사고수가 비친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버지가 떠나질 못하고 있다고. 저기... 눈에 보이기는 다 떠났잖아. 없잖아. 예. 근데 아니야. 왕래를 하신다고. 본인이 엄마도 걱정해, 형제도 걱정, 내 신세도 걱정이라 그러고 있잖아. 똑같아. 아버지가 그 걱정에 떠나질 못하고 있다고. 천도제 지내야 된대. 그거 알아요? 천도제 지내는 거? 아버지 극락세계 보내는 걸 준비를 하라고. 돈 들여서라도 해야 돼. 그래야 본인 있잖아. 올해 운 안 좋아요. 올해 사고수 비친다고. 사고수면은 있잖아. 예. 우리가 지금 본인은 운수 일을 하고 있잖아. 예. 우리가 운전을 해도 개인 운전을 해도 사고수가 비치면 안 되잖아. 그런데 예. 본인 지금 운수 직업이 운전으로 먹고 사는 거잖아. 예, 예. 사고 나면 치명탄이야. 아, 예. 아버지가 못 떠나고 있다고. 우리가 운이 좋으면요 조상님이 아무리 오셔가지고 왕래를 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운이 안 좋을 때는요 치명탄을 먹어. 아버지 극락세계 보낼 준비하래. 돈 들여서 일하래. 아버지 구타래. 진욱이 하래. 그냥 넘어갖고 안 된대. 궁금한 것을 또 얘기해봐. 어머님이 새가 응? 베란다에서 가끔 오면 어머님이 아버지 아버지 같다고? 아, 예, 아버지 같다고. 못 떠나고 계신다. 아버지 같다는 걸 응. 새만 앉아있으면 많이 울어 베란다에서. 짹짹거리는 게 아버지라고 하시고 응. 어떨 때는 짹짹 안 하면 가셨나? 그냥 뭐 잘 지내나 보다. 응. 짹짹 하면은 뭔 일 있나 보다. 알려주는 거야. 알려주는 거라고.
근데 그 거기 한 게 다 안 좋아. 잘한 겁니다. 형도 안 좋고 본인도 사고 쓰고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그 거기에 두었는데 그대로 놔둬도 됩니까? 뭐를? 새를? 아니요. 그 낙골 그거? 예. 뿌린 거? 예.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아니 그게 그걸 그대로 놔둬야 되니까 아니면 놔두고 천도제를 지내야 되니까. 다 뿌렸잖아 본인이. 아, 예.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 같은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물어보고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물어봐야지. 아 상조 그 부부한테만 물어봐. 왜 하필 낙골당에 나눠놓고 그렇게 다 막당에다 막 뿌리고 살에다 뿌리고 왜 그랬어? 아니 곁에 그냥 너무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서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야. 예, 그걸 물어봤습니다. 누구한테? 아, 우리 같은 사람한테? 아니요. 상주하는 사람한테? 예. 그 사람이 뭘 알아? 그래서 더 저기 하는 것 같아. 집구석이 뒤집어 졌다니까. 집구석이 뒤집어 졌어. 이 상담할 게 아니고 있잖아. 본인은 있잖아. 아버지 구태해야 된대. 아버지 극락세계 보내야 돼. 그래야 잠잠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래. 지금은 하장의 문화라서 다 태운다고 해. 근데 잘 모시고 있다가 집도 없이 만들어 놓고 쫓겨내고 가버리라고 그러고 막 흔들어 놓고 본인 같으면 못 들어게 문관 막아놓고 그럼 미쳐 안 미쳐? 똑같아요. 하는 것도 날짜를 잡고 물어보고 해야지. 아버지 천도제를 깨끗하게 마무리를 줘놓고 뿌려도 뿌려야지. 어디 겁대가리 없이 그냥 막 그냥 무슨 그게 물건이야? 어? 물어보고 조심해서 해야지. 안 돼. 다 이 형도 안 좋아. 본인도 안 좋아. 올해 있잖아요. 사람이 사고수도 비치고요. 두 분 다. 그 다음에 잘못하면 여기서 사고수만 비쳐야 되느냐고. 병원에 가 누워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가만 안 있는데 다 흔들어 놓는데 아버지.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나 돼야지. 돈이 없으면 그냥 이기구나 있지 그런 거를. 내 집구석이 뒤집어졌어. 어? 우한이라고. 엄마한테 의논해봐봐 가갖고. 엄마 이렇게 안 좋다는데 아버지 천도제 지내야 된다는데 그거 보고 우리가 여기 보고 진욱이라 그러는 거야. 어? 극락세계를 보낼 준비를 해야지. 해야 돼요. 돈 들여서라도. 이거 명함 드렸나? 네. 응. 못 적어요 이거. 다 사고수야. 형도 사고수요. 본인도 사고수요. 엄마는 엄마대로. 엄마 우울증 걸렸다? 예, 지금. 마음이 찹찹해.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 멍 때리고 있어. 그거 알아요? 아무런 의욕이 없어. 아무런 의욕이 없어. 네. 근데 지금 그것도 그렇지만 제가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 가시고 나서는 제가 마음 편하게 어디 나가지 못하고 이제 길눈도 어둡고 하니까 사람들하고 대인관계도 원래 없으시고 그래갖고 예전에 엄마? 예, 계모한테 많이 시달려갖고 엄마? 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항상 멍 때리고 있다. 내가 아까 네. 그랬잖아 표현이 멍 때리고 정신줄 높게 생겼어. 까딱 잘못하면 치매도 와. 길도 나가면 길도 못 찾아와. 멍해. 혼이 반 이상은 나갔다 그래. 이사 오면 항상 그런 식으로 이사 오면 몇 번씩 잊어버리고. 근데 이제 제가 다시 온 나서는 마음 편하게 어디 가지 못하고. 아버지. 아니 제가 가지 나가지 못하고. 엄마. 예, 엄마 때문에. 예, 일 끝나면은 친한테 가는데도 안 온다고 전화하고. 돈이 없어도요. 예. 돈이 없어도 아버지를 천도제를 지내고 깨끗하게 마무리를 지세요. 그래야. 다 사는 길이야. 정신들이 지금 있잖아. 하나같이 다 휘말려 갖고 있어. 한번 생각을 해봐요. 돌아가신 분이 오셔가지고 떠나지 못하고 그냥 뭐가 안 보이니까 본인들 떠났겠다 생각하잖아. 아버지도 못 떠나고 있어요. 가시는 길을 열어드려야 된다고. 그래야 다 편해. 엄마도 정신이 맑아지고 본인도 정신이 맑아지고 그래. 일단 엄마하고 같이 살잖아. 본인이. 아,
어? 예. 같이 사니까 그래도 수입이라고 벌어오는 거는 본인이잖아. 예. 근데 마무리 아버지 천대제 지내는 것도 본인한테 달렸다고. 본인이 해야 돼요. 돈 없으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해야 된다. 제가 형도 그렇고 아무도 믿을 인간 없어. 예. 물질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형도. 도와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있잖아. 예. 어? 없어요. 지금 있잖아. 아버지 거 진옥인지 천대제인지 그거 하고 넘어가래. 그래야 이 집구석이 편해. 답답해요. 형도 그렇고 형수 일도 안 하고 애는 그러네. 답답해. 그거 냅두고 본인 거나 잘 챙기래. 남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엄마 모시고 있으니까 엄마 혹부리 붙이고 계시잖아. 혹부리 엄마가 혹이지 뭐야 본인한테. 예. 혹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지금 혹이래 혹. 예, 지금은 가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야, 본인이 그런 마음 먹고 있을게. 할머니가 마음 먹고 있는 걸 뱉어내서 혹이라 그러지. 내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할 거야? 해드려야 돼. 전도지 해야 돼. 날 잡아서 해. 그 다리 쪽으로 암이 내려와서 그 침대를 누가? 샀는데 100일 만에 가시는 그 침대를 아버지? 버려야 되나요? 버려. 그게 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 아버지를 깨끗하게 해서 천도제를 지내라고 네. 그게 문제라고 네. 첫 번째 네. 우선순위가 있어. 할 게 먼저 있고 나중에 할 게 네. 있다고. 그러면은 제가 아직 기혼인데 기혼인데 그것도 다 관련돼 있는 겁니까? 당연하지. 아버지 천도제를 싹 지내고 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첫째는 본인이 마음이 안정이 되고 정신이 혼란스러운 게 다 걷어가시니까 나쁜 거 지금 상문이 꽉 꼈단 말이야. 걷어가지 못하고 지느치고 있으니까 산 사람이 무슨 정신이 맑겠냐고. 정신이 혼미하지. 그냥 눈 떴으니까 그냥 일 가는 거야. 그냥 넋이야 혼이야 다 빠졌고 돌아다녀. 다. 아들도 넋이 나갔고 엄마도 넋이 나갔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말고 아버지 천대로 지내갖고 싹 깨끗하게 해서 보내야지만이 본인도 있잖아. 지금 계속 이 나이에게 머무르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잖아. 여자도 들어와서 결혼도 하고서 한번 사는 데까지 한번 살아봐야 되잖아.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아버지가 고마워서 여자도 어떻게 우연찮게 여자도 누구 사람으로 인해서 소개시켜서 여자도 며느리감도 데리고 올 것이고 엄마도 정신이 맑아질 것이고 그래. 집이 안정이 된다고. 무당이 되고 싶어서 된 년이 어디 있겠냐고. 무당이 되고 싶어서. 어? 아닌 거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손을 들고 항복을 해야 된다고. 본인도 있잖아.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집에 아버지가 가시면서 한 사람 다시 또 갈 일 있대. 놀랠 일 있대. 한 사람 또 죽을 일 있다 그 소리라고. 본인이 맞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막 그냥 과격하게 점이 나간다 지금. 이 입에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아버지를 천도제 지내라 소리가 나와. 어떻게 하냐 이거.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무 감각 없어요? 그게 뭔가 지금 그러고 이해가 안 돼? 어? 되지? 돼?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얘기해봐봐. 그게 방법이야.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산 사람은 살아야 되잖아요. 보내실 분은 뭐 문을 열어놔줘야지 가시잖아. 가시질 못하고 있다고. 천도제라는 게 그거야. 가실 사람 가고 산 사람은 살고. 돈 들어가 그게. 그게 돈 들어가. 건강도 안 좋고 내가 계속 했잖아. 엄마가 멍 때리고 반은 혼이 나가고 반은 살았으니까 그냥 콧구멍이 두 개니까 숨 쉬고 있고. 지금 전번 중에 있잖아. 지금 상담인 중에 최악이야.
지금 나가신 분들은 진짜 희망이 보여요. 근데 본인은 최악이야. 이거 내가 여기서 지금 만들어 갖고 하느냐고. 내가 지금 본인하고 살았어? 밥 먹었어? 같이 있었어? 나는 몰라요. 할머니가 알려주는 것 같고 지금 떠들어대는 거야. 어쩔 거요? 응. 어떻게 했으면 좋겠까, 내가? 무슨 답을 줄까? 응? 내가 힘드니까, 본인은 그거지? 내가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실마리를 풀 수가 있다고 온 거잖아. 예. 어? 그게 실마리야. 아버지 천도제를 지내고, 일하고, 그래야 어머니가 정신이 맑아진다고. 본인도 맑아지고. 어쨌든, 살아야 되잖아. 다 내려놓고 싶은 심정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봐요. 내려놓고 싶다고 해도 내려놔도 안 편하고 본인 입장이 그래. 지금 마음이 주어진 환경이 그렇단 말이야. 내려놔도 속이 안 편하고 끌어안고 가기도 벅차고 내려놓기도 걱정이 태산스럽고 내가 다 버리면 저분이 살을까? 그 걱정에 본인 못가 마음이 엄청 여린 분이에요. 치마 이 집 바지를 입고 남자의 형상을 하고 있었을 뿐이지 본인 이 속내면 여자야 여자. 여자와 같이 마음이 여리다고 마음이 이쁘단 말이야. 곱고 이쁘다고. 그래서 내가 밥을 못 먹어도 내 밥그릇을 남한테 먹여야 되는 그런 팔자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게 된 거 아버지 천대째까지 마음을 지래. 해야 돼. 날 잡아서. 아이고.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 장가 못 간 이유가 다 저는 이제 어머님 두고 요즘 혼자 같이 안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봐. 내가 얘기해줬잖아. 순서 얘기해줬잖아. 아 그게 만약에 하면 그게 하게 되면 아버지가 며느리가 끌어다 놓는다고. 본인 색시가 끌어다 놓는다고. 뭔 소린지 알아? 아버지가 움직인다고. 아 이게 그거였구나라고 본인이 느낀다고. 장계도 가야 되잖아. 가정도 이뤄봐야 되잖아. 새빠지게 일만 하고 더 뭐 부모고 형제고 또 치닥거리 하다가 뭐 내 신세 그냥 평생 쪼질 일 있어? 그래 안 그래? 네. 울어 그냥 울고 싶으면 그냥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본인이 아버지 천도제까지 마무리 지라고. 그게 본인의 숙제고 그게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일이야. 중요한 일이야. 마무리 쳐야 돼. 그래야 모든 게 이루어져요. 네, 알겠습니다. 대답만 하지 말. 아버지 천도제 지내야 된대. 상황이 그래. 무당네 집 가갖고 내가 힘들어가지고서는 실마리를 찾으러 갔더니 아버지 무슨 천도제만 지내라고 한마디로 무슨 군만 하라고 그래. 무슨 아무한테나 시키나? 대상 싶은 사람한테 어? 힘드니까. 도와주려고, 어? 이렇게 해야 사는 기다라고 하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야. 뭐 구슬은 아무한테나 하라는 줄 알아? 아무한테나 해주고 뭐 구슬을 오를 일 있어? 살아야 되니까 하는 소리야. 어떻게 답을 해주고? 말해봐. 뭐라고 얘기해주고? 응? 지금 이렇게 엉망된 거를 잘 됩니다 하고 얘기해줄까? 그게 답이야. 답답하지만 그게 답이야. 그게 순서야. 1번. 그래야 장계도 가고 어? 엄마 정신줄도 낳던 것도 정신도 맑아지고 형도 제자리 돌아가고 누나도 제자리 돌아가. 그래야 마무리가 돼요. 안 그러면요. 그냥 이러고 있다가 그냥 본인도 그냥 그러고 있다가 나이 먹고 나이만 먹어지고 결혼하고 싶어서 가정 이루고 싶어 가정 못 이루어. 안 떠나고 있는데 무슨 놈의 가정을 이루겠냐고. 그리고 상사를 꽉 꼈는데 어? 아버지를 갖다 낙골당 있는 갖다 다 여기저기 갖다 뿌려버리고 직구석이 완전히 한마디로 있잖아.
완전히 콩가루가 돼버렸다니까. 응? 이제 방법을 알려줬잖아. 얘가. 응? 본인한테. 그래야지만 사는 길이에요. 무당이 굿을 못 빼먹어가지고 환장해서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살 길이라고. 우리 무당도 있잖아요. 인간인지라. 간혹 가다가 힘들고 안 되면 우리도 굿해요. 살기 위해서요. 좋았을 때는 더 부자로 잘 살고 잘 불려달라고 어 진정맞이하고요. 나쁘면요. 나쁜 대로 우리도 굿하고 살아요. 근데 본인이 무슨 똥백장으로 이걸 다 어? 이겨나갈 거냐고. 이겨나갈 힘이 없어. 지금 방법 알려준 게 힘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날 잡아서 우리가 네 법당에 와가지고 날 잡고 돈 들여서 굿해야 된대. 아버지 지는 굿해야 된대. 그러니까 그게 살 길이야. 아 식구들 다 혼이 빠졌어. 이거 풀겠다 자리에 난리가 나는 거잖아 지금. 뭐 하는데 난리가 나잖아. 다 콩가루 집안이라고. 어? 본인도 제자리 못 따라가서 이혼이요. 형도 이혼이요. 누나도 이혼이요. 엄마는 엄마대로 넋 데리고 앉았고. 그래. 우리 엄마가 불쌍하대. 정신 좀 차리래. 아니야, 또 하나 물어보자. 그러면 계획을 세울 수 있어? 내가 지금 아버지 진욱이 천도제 지내라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계획을 세울 수 있냐고. 대답만 하지 말고. 정확한 답을 해봐봐, 한번. 도와줄 거니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돈 들어간다고. 어느 정도. 네. 응? 하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예, 예. 그냥 본인이 할 마음은 있어? 하고 싶어? 예, 도와줄까? 예,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예. 돈을 들어가니까 하는 소리지. 일단은 가지 말고 계셔 여기에. 예, 내가 답 내가 줄 테니까. 네. 사장님.